우리 쉬운 고양이들이 아니라오. 오늘 핵심 중에 핵심 교육이 네. 바로 요지부동 교육이에요. 요지부동이요? 네. 집에 이런 요가 매트 같은 거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트를 깔면 이 매트가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교육. 내가 이 매트에서는 내가 절대 안 움직일 거야. 라는 교육을 할 거예요. 네. 만약 이쪽 공간에서 하고 싶다. 이쪽 공간에서 깔고. 로디. 이렇게 해서. 터치 하면 이때 줄 거죠. 여기서 막 줄 거예요. 여기서 막, 여기 이제 이 느낌. 얘가 발바닥으로 밟는 느낌. 이 푹신한 느낌인 곳은 먹는 공간. 매트에서만 앉아있고, 매트에서 집중을 하겠죠. 요지부동 교육이요, 저게, 선생님? 움직이지 말라고. 어떤 자극에도. 잘 갖다 붙이셨네요, 이름을.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갑니다. 네. 요지부동, 요지부동. 네. 요가 매트니까 또 요지부동. 요지부동 자세. 네. 풀어보세요. 네. 야. 앉아. 우와! 천방지축 루디 맞나요? 고민하다가 이제 앉죠. 왜요? 왜요? 오, 똑똑하네요. 내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네. 고양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한 거 아닌가? 극적극죠? 에헤이, 아유, 생색내지 마요. 아유, 내가 똑똑한 거지. 일단 매트 위에 앉는 것까지 성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려가 돼야 되잖아요. 네. 기다려 교육할 때 보호자님들 많이들 놓치시는 거, 실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 조절 실패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거리가 됐을 때 기다릴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면은 우리가 기다렸는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낚싯대를 준비한 거는 낚싯대를 이용해서 거리를 일단 잴 거예요. 이 정도 코터치를 하고 기다리는지, 이 정도 코터치를 하고 아이가 기다리는지, 이 정도까지 코터치를 하고 기다리는지. 끝이 뭉툭하잖아요. 이게 하나 이제 연결되는 시그널이에요. 어디? 기다려.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가서 줄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터치가 딱 됐을 때 기다려. 네, 기다려 음성 신호를 입히는 거죠. 요만큼만 하고 기다려 하면서 터치를 하게 해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주세요. 1단계 성공! 뒤로. 잘하는데. 2단계. 2단계는 어떨까요? 네. 2단계도 성공! 네. 뭐 완전 기다려가 돼가지고 지금. 오케이. 이게 되면은 일단 여기 앉혀놓고 이제 기다려를 이제 수신호로 하는 거죠. 터치가 이 터치나 이 손 터치나 똑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얘가 앉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기다려라는 시그널을 주고 보호자님이 다른 걸 하더라도 문이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아마 저쪽으로 이제 관심 안 갖겠죠. 루디, 기다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기다릴 겁니다. 과연 그 결과는? 야, 우리 루디가 달라졌네요. 근데 이거를 1시간, 2시간씩 할 수 없어요. 고양이들은 보통 집중 시간이 15분. 15분밖에 안 되고 15분 이상 되면 집중이 떨어지고. 네. 이해 가시죠? 네. 너무 신기한, 너무 신기하네요. 아, 머리를 썼더니 졸리다오. 루디의 에너지 해소를 시켜줄 먹이 장난감도 준비했는데요. 간식을 찾는 것도 일종의 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루디가 이제 에너지 무료하기 때문에 자꾸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연습하고 교육하고 이런 환경에 더 적응해서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는데 그래서 밤에도 이제 막 나가려고 해서 막 소리가 난다던가 이것 때문에 보호자님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더 확실한 또 안전장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요거를 이제 문고리에
붙여서 보호자님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데 루디는 절대 열 수 없는 장치예요. 완전 안전장치. 확실한 안전장치. 이거 설치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도둑도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루디의 이제 완전 탈출 본능, 집 밖을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무한 본능을 완전히 봉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옹신, 혹시 날 잊으셨소? 신장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한 달째 처방 서류를 거부하고 있었던 치타. 더구나 루디 사료와 간식만 먹어서 보호자의 걱정이 컸었는데요. 지금 치타처럼 신장 질환이 있다던가 뭐 심장병이 있다던가 호르몬 질환이 있다던가 소화기 질환이 있다던가 이런 질환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령성 질환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다양한 식감, 다양한 맛, 다양한 풍미, 이런 것들의 다양한 것들에 좀 노출을 시켜서 편식하지 않게끔 하는 기억을 좀 이렇게 해놓는 게 좋다. 내 입맛을 되찾아주시오.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식욕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죽을. 그죠? 죽을 먹기도 하죠? 아니면 밥에 물 말아 먹거나? 그죠? 나만 그래요? 맞아요. 근데 습식사료를, 이제 캔사료를 계속 주고 싶지만 못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캔사료가 좀 약간 영혼이 든다. 아니요. 비싸죠, 일단. 비싸요. 비싸잖아요. 양 대비. 그래서 약간 이 건사료를 습식사료처럼, 반습식사료처럼 일단 1차적으로 만드는 제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쉬운 거긴 해요. 간단하고. 치타야, 나 쉐비 맛있는 거 만들어준대. 조금만 기다려. 살짝. 됐어. 이거를. 30초 정도. 일반 사료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주면 수제 반습식 사료 완성! 치타, 컴온. 반응이 나쁘지 않죠? 야옹심표 반습식 사료가 입맛에 맞는지 정말 잘 먹네요. 어우, 먹을만 하오. 아니, 별다른 걸 넣으신 건 없죠, 첨가물을. 그냥. 일단 물 넣고 데펴서 아이가 식감이라든가 온도감. 보호자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면은 네, 많이 먹었어요. 네, 이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오늘 저희가 치타가 편식쟁이, 어떻게 보면은 잘 먹게 하는 교육, 네. 그 다음에 가장 최대 문제였던 루디의 탈출 본능, 네. 완전히 이제 봉쇄시키는 교육부터 환경 개선까지 진행을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해봤지만 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또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자한테는 딜레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마리는 점점 계속 아파서 더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원기왕성한 애한테 에너지를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네. 신경을 좀 덜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루디네. 무료했던 거실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익사이팅한 공간으로 변신. 오, 그새 치타는 살이 좀 올랐네요. 루디야, 너 아직도 탈출하는 거야? 현관 앞에 자리 잡는 녀석. 하지만 원천 봉쇄 장치 덕분에 어림없죠. 아, 이제는 내 맘대로 안 되네. 꾸준한 교육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제법 늘었다네요. 루디야, 집 나가면 고생이야. 알지? 앞으로 행복한 묘생 보내렴. 아~ 야,
야, 아유 우리 야쌤 아유 칭찬합니다. 정말 요지부동 교육부터 현관문 원천 봉쇄까지 그리고 냥우신 덕분에 루디의 일탈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셔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이렇게 탈출하는 아이들 있으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무조건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지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내부 실내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 그런 본능을 채울 수 있어야만 결국 만족하는 거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또 해주셔서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아, 우리 김쌤이 아주 제대로 보셨습니다. 근데 아기가 밥을 안 먹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걱정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밥을 먹게 해주신 거는 진짜 고마운 일. 백종원 씨랑 같을 정도의 그런 굉장한 솔루션 팁을 아주 가볍게 그냥 진짜. 고양이들은 식습관 비롯해서 좋아하는 놀이에 대한 선호도, 행동 패턴 등이 잘 안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2, 3년 주기로 바꾸기도 해요. 이제 인내하고 기다려준 분명히 고양이들이 이제 좀 좋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고양이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정말 작은 집에서만 보내잖아요. 우리 고양이들이 무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은 사랑을 주자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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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디야 박수라지 마. 박살 먹고 있지 그리고. 보이는 나에게는 다리는 목은 빼주세요 아줌마. 호두비만 치킨 과자 치킨 마리 같은 것도 아줌마. 구이는 나에게는 가슴도 아니 외도 누로 아줌마.